자, 사료 파티를 한번 벌입시다. 사료 파티. 넓게 뿌려줘요, 넓게. 그렇죠. 골고루, 애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. 네, 됐습니다. 얘네들은 잘 먹는 애들이에요. 여기 또 밥 갖다 줬어요, 누가. 예, 왜냐면 머리에 묻어있어. 오늘 아침에 먹은 거예요. 영양분 보충하는 거야. 사료로 배 채우는 게 아니라 니들.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라. 야, 엄마가 애기 때리면 되냐? 야, 니네 옆집 애들 아니야? 애들 여기까지, 옆집 애들이 여기까지 침범했어. 옆집 애들 너희들 막 여기까지 침범해? 조금 저쪽에 아픈 애들을 위해서 좀 남기세요. 아, 오이. 네, 이리 와. 야, 니체자. 저, 니체자. 안녕, 이쁘니? 안녕, 얘들아. 너 좀 괜찮아졌어? 얼굴 쪽에 또 누구한테 물렸니? 아니, 얼굴이 왜 이래? 아, 알았어. 아, 또 여기 상처가. 목에 상처 있는 애는 누구였지? 응? 너였니? 왜 아닌데? 어딨지? 목에 물렸던 애? 없어졌는데? 기다리는 좀 줄게요. 응. 목에 상처 있는 어떻게 갔지? 어떻게 갔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부었는데도 항생제를 줘야 될 것 같은데, 쟤도. 아, 진짜. 일단 지켜보자. 아. 그리고 걔는 어디 갔어, 씨. 없는 것 같은데? 여섯 마리. 그 녀석이 없어졌는데 목에 그 상처 나가지고 물렸던 놈이. 아, 여기 있네요. 목 물린 녀석이 여기. 제이시야. 이분 계속 쫓아다니면서. 네. 오케이. 목욕도 돌아왔고요. 잘 움직여요. 네, 괜찮습니다. 저쪽에 얼굴 물리네. 좀 피가 고여 있는 것 같은데 걔한테 약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목 물린 애는 이제 괜찮아요. 까만 놈. 네. 왜? 잘 움직입니다. 약도 먹였습니다.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네가 오면 어떡해. 얘도. 네. 드세요.
아파서 부딪히니까 머리끼리 부딪히니까 쉽게 소리 지르고. 아니 아니 제 저쪽도 줘야 돼요. 네. 먹었습니다 약. 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네, 그냥 삼키는 거예요. 사료인 줄 알고. 이 아저씨가 맨날 나보고 독독 그러시는 분입니다. 독. 지금 엄마한테 약을 한 번 더 발라주려고 해요. 이 엄마가 지금 아직 다리 아래쪽이 아직도 좀 진전이 더뎌가지고요. 똥을 쌌어. 사료를 이따가 쫙 뿌려주고 얘 먹는 틈을 이용해서 내가 약을 뿌릴 거예요. 네. 몸에다가 이 약입니다. 피프로닐. 아, 좀 독한 약이에요. 네. 8%짜리 거예요 아마. 9.8%. 와 엄청 셉니다. 보통 8% 세만 돼도 세다고 그러는데. 쫙 뿌려볼까요 사료를? 사료 주워 먹는 틈을 이용해서 제 몸에다가 뿌릴 겁니다. 뭘 뿌리셨어요? 반밖에 못 뿌렸어요. 애가 의심해요 지금. 가까이 가면 뭔가 하는 줄 알고. 쟤 붙잡을 수 있겠어요? 잡으세요. 잡으세요. 목을 딱 잡으세요. 괜찮아, 괜찮아. 오늘 다 발랐습니다. 이제 또 배팀 한번 딱. 네요. 예, 가라앉았네요. 이하선형 쪽은 예, 완전히 가라앉았네요. 예, 다행이에요. 빨리 좋아져가지고. 예, 또 뿌려주세요. 예, 뿌려주세요. 조금. 어디 땄어? 예, 얘는 더 이상 약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.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예, 털도 얼굴 쪽에 올라오고 있고요. 아이고 고생 많았다니까. 기지개 쭉쭉. 이제 개다워졌네요. 다시 가려워? 애기들의 피부도 가피가 져 있고요. 털이 탈모 가피 긁고 그 다음에 예, 얘네들 지금 오미 감염된 것 같습니다. 다시 재감염된 것 같아요 오미. 그래서 다시 약을 뿌려줬습니다. 약한 약을요. 이거는 피프로닐이 0.25%짜리입니다. 전신에다가 뿌려줬어요. 지금 엄마가 오미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지금 젖먹이들이 엄마한테 다시 오미 재감염된 것 같아요. 지금 얘는 좀 약간 심각하고요. 감염 상태가요. 털도 많이 빠졌고 많이 가피도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. 이대로 놔두면은 아마 저 애처럼 될 거예요. 저기 있는 수만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놔두면요. 일단 약을 뿌려줬는데 다시 한번 계속 관찰을 하고 약효가 없으면은 좀 더 독한 걸로 함량 높은 걸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훌륭하게 애들 잘 키워야 된다. 내년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. 알았지? 여기서 제일 큰 팩으로 만들어버려. 너 졸지 마라고. 내가 얘기할 때 졸지 마. 알았지? 응?